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참 그냥 인생 헛살았다라는 말이 나와. 왜? 되게 노력 많이 하고 살았어. 그냥 나 열심히 살았어. 내가 여자이지만 남자처럼 되게 열심히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모르겠어. 그냥 엄마를 보면 엄마도 또한 그냥 가슴에 짜증이 항상 늘 있는 분이셔요. 그리고 머릿속이 너무 답답해. 근데 엄마도 내 표현이라든가 내 감정 표현을 남들한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서툴다라고 해.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돌려 얘기하는 성향이신 것 같아요. 엄마도 말씀을 하셔. 고개 끄덕하지 마시고. 네. 근데 그게 항상 엄마는 구설에 껴. 시비에 껴. 자꾸. 나는 그냥 남들한테 좋게 얘기하는 거야. 내 감정 어느 정도는 숨기고.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그게 별로 좋지 않게 보이는 경향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 이번에 느꼈어요. 네, 오해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사람들이. 나는 착한, 그러니까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한테 악하게 하지 않은데 왜 남들이 나를 악하다라고 보고 나를 자꾸 손가락질을 할까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엄마가 굉장히 속상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겪었어요. 느꼈고. 근데 사실상 엄마도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차가워, 엄마도. 따뜻하게 말은 하지만 결국에는 내 이익을 취하고자 내가 잘 살고자 하는 행동들이 많은 베이스로 깔려 있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는 그게 다 읽히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연세 나이만 드셨지 솔직히 소녀 감성이 어느 정도는 분명히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마음이 여리고 그리고 남들이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하시면 그거를 좀 많이 못 받아들여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게 이번에 엄마가 작년 3-4년 동안 작년 포함해서 3-4년 전부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거야. 인간관계, 대인관계. 거기에 복합적으로 금전의 운기도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 같다라고 분명히 생겨지고 엄마가 업종이라고 해야 되라든가 아니면은 터가 됐다든가 두 번을 바꾸신 적이 있으셔? 두 번을? 옮겼는데 얼마 안 되고 또 바꾸시고 하면서 내가 내 일적으로 뭔가 변화를 크게 두 번의 순간을 많이 줬다라고 하는데 그 시기가 3-4년 그 안짝으로 있던 거 맞아요? 작년 10월. 작년 10월. 그리고 그 전은? 큰 변화 없었는데 좀 힘들었지, 금전적으로. 지금 엄마가 작년 10월에 여기 오픈했다라고 아까 뭐 하셨긴 하셨는데 이게 나는 한 번은 더 이동수가 분명히 보이실 것 같아요. 아, 지금 작년 10월에 커피 전문점 오픈하고 그 다음에 작년 12월에 네일샵을 오픈했어요. 마주보고 건물. 아, 그럼 두 개가 맞네요? 그러면서 엄마가 지금 뭔가 여러 가지 끈은 잡고 있는데 여기저기에서 성과가 없어. 지금 답답해.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뭔가를 하려고 빨리 그리고 엄마가 좀 성급한 것도 있다. 조급해. 그러면서 좀 많이 벌려놓은 형국인데 이게 이제 벌려놨으니까 내가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운이 너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내년에 아웃수 들어오는 끝에다가 또 한 번에 이동수가 한 번 또 낄 거야. 커피숍이든 지금 뭐 아까 뭐 내일? 그거든. 아, 지금 내년에 피부관리실 하나 더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뭐 이렇게 막 도대체 뭘 한 번에 이동수는 분명히 또 낄 거라고 나도 보여지면서 또 거기에서도 금전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그게 또 수월하지가 않으실 거야. 왜? 엄마도 내가 대감님이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내가 이거를 가게를 차려놓으면 이 안에서 내가 있어서 내 기운으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인데 엄마는 지금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다가 앉아야 될지 모른다는 거야. 사람은 하나인데 아무리 직원을 쓰시더라도 그 안에 엄마가 계셔야지 그 기운대로 이게 돌아가는데 왜 사람들이 엄마한테 또 따르기는 해. 이게 길게 못 가서 그렇지 순간순간에 땡겨오는 건 되게 잘 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엄마 때문에 두세 번은 기본 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야. 맞아요. 근데 엄마가 사라지면 그 손님들도 다 놓치는 형이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결정을 잘 지으셔야 돼. 내가 뭔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금전이 있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지만 실상 거기다가 직원을 심어놓는다 한들 제대로 운영되는 거 별로 없으실 거야. 엄마가 오히려 빠져있을 때 뒤에서 나를 욕을 한다든가 뭔가
내 가게를 갖다가 내가 만들어 놓은 틀대로 말고 지들이 원하는 틀대로 움직여 놓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보이고 작당 모임도 보이고 그래서 그래서 그만 아이 둘이 동시에 그만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만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쟤들이 생각하기에는 엄마가 그렇겠지. 아, 사장이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한 번씩 들여다보고 사장 노릇만 하지 뭐 하러 여기 안에서 있지도 않으면서 이 참견 저 참견 다 하냐 이거야. 근데 이게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커피숍? 그런데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들을 거라고 엄마가. 그럼 그때 가서는 엄마는 아, 나 인복 더럽게 없네. 이 소리밖에 안 나온다는 소리야. 지금 이제 네일샵 하면서 아이들 두 명 그만두면서 내가 생각을 많이 바꿨어요. 생각도 바꾸고 또 뭐 하루아침 바꾸진 못하겠지만 생각도 바꾸고 또 노력도 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처음에는 그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며칠 전부터 생각이 바뀌면서 아 이거는 다 나의 잘못이라는 생각을 결론을 내렸어요, 며칠 전에. 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그래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내가 바뀌지 않으면 상대도 바뀌지 않으니 내가 바꾸자라고 이미 맞아요. 생각은 가졌어요. 네. 그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서 노력할 엄마가 거고. 시간을 정확하게 시간대를 나 이 시간에 여기 있을 거고 저 시간에 여기 있을 거고 이거를 명확하게 해주면서 그들도 쉴 틈을 줘야 돼. 엄마 순간순간 들이닥친 적도 있죠. 왔다 갔다 최근에. 아, 그전에는 그들에게 나의 시간을 알려줬는데 최근에 이제 그만두기로 말하고 나서 최근에는 내가 아니야 순간순간 들이닥치지 마시래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랬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사이도 안 좋아지고 엄마도 힘드실 거야. 안 좋은 꼴도 안 봐도 되는 건데 봐야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소리 자꾸 들어야 되고 누구나 사람 대하고 사람 관계에 있어서 사람이 제일 힘든 거예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 그냥 내가 늘상 있는 일이야. 뭐 이게 올해 운이 좋아서 혹은 내년에 운이 좋아서 이런 일이 없을 거다라는 말이 절대 아니라 그냥 나한테 베이스로 깔려있는 기운이기 때문에 엄마가 돈을 진짜 벌고 싶다라고 하면 엄마가 그 한쪽에다가 집중을 하셔야 돈이 벌리는 사람이야. 왠지 아세요? 내가 즐겁고 내가 오늘 돈을 벌겠다는 의욕이 막 넘치고 뭔가 이렇게 남들이 막 뭐라 해도 나 혼자 막 즐거워. 그러면 손님들이 와. 근데 엄마가 짜증이 나고 손님들이 막 많아도 엄마가 짜증이 나고 아 오늘 일하기 싫고 아 집에 빨리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돈 못 벌어.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대감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엄마가 터줏 대감이야. 엄마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 최근에 느꼈어요. 왜냐면 8월 그러니까 내 장사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8월 한 달 가게가 가기 싫더라고. 근데 손님이 딱 뚝 떨어지는 걸 느끼면서 아, 근데 네일아트는 8월달에 피크 아니에요? 7월이 피크예요. 7월이? 응, 7월에서 8월 초까지가 피크예요. 우리 손님네는 아직도 그거던데. 우리는 8월까지. 손님이 없어서 못 받진 않아요. 지금도 손님은 그러니까 엄마가 많아. 굶지는 않으실 거야. 절대로. 근데 자꾸 중간중간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가져가셔야 되고 구설도 그냥 늘상 따르실 거야. 그게 구설이 나의 성격이나 성향 때문인지 진짜 궁금했어요. 나의 성격이나 성향 때문인지 아니면 집 터 때문인지 아니에요. 가게 터 때문인지 엄마는 터 때문에 가게 터 때문에 혹은 올해 운세가 안 좋아서 생기는 구설이 아니라 엄마의 성향도 분명히 껴있고요. 엄마가 대처하는 방법과 능력과 이런 거에 있어서도 자꾸 엄마가 속내를 좀 어느 정도는 숨기고 하는 행동들 때문에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런 행동들 때문에 오해를 사서 왜? 사람은요 아무리 감정 숨겨도 본심이 어느 순간에 나오게 돼 있어요. 행동에서 나오니까. 네. 그것 때문에 엄마가 늘 오해를 사고 구설이 끼는 거라 그건 엄마가 조심을 하셔야 돼.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있는 직원분은 잘은 할 거지만 얘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향을 조금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 고집이 있고 내 주관이 뚜렷하신 분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 직원을 조금 끌고 오래 가고 싶다 그래도 제 일하는 스타일은 마음에 든다 손님들한테 좋은 소리를 듣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얘를 한 번씩
칭찬을 해줘. 칭찬을 해주고 좀 챙겨주세요. 그냥 사장으로서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좀 사소한 면모도 좀 챙겨주다 보면 이 아이가 그나마도 길게 있으실 거야. 근데 성향상 엄청 길게 오래 갈 수 있는 직원은 못 돼요. 얘가 나쁜 게 아니라 얘, 이 사람의 사주가 그래. 2년, 3년에 한 번씩 직장을 옮겨야 되는 분이죠. 아, 나는 직원들이 한 일, 최하 1년만 근무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봐봐요, 엄마. 이 미용업계 자체에 있는 분들 보면 다 사주가 세요. 기복이 세신 분들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무시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되면 내 거 차릴 생각도 맞아.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여기는 많이 직원이 돌고 돌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엄마도 이쪽에 많이 오래 있었으면 많이 아실 거 아니야. 아니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쪽 성향을 모르고 그러니까 아 이번에 이제 겪으면서 진짜 나의 문제가 크다는 걸 이번에 내 스스로 느꼈으니까 누가 얘기해서도 물론 있지만 내 스스로도 느낀 거니까 이거는 내가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재물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엄마가 그냥 돈다발이야. 내가 움직이는 대로 돈이 들어오시는 분인데 이거를 잘 관수를 해야지 돈을 안 흘릴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항상 늘 흘리는 돈도 너무 많았어. 솔직히 내 사주에 돈 못 벌었다는 소리 못 해. 엄마 혼자서 여자 힘으로. 근데 많이 없어 읽어놓은 게. 하지만 남한테 아쉬운 소리는 안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거 내 금전 가지고 움직이시고 이랬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만큼 쌓아놓으셔야지. 근데 재물이 쌓이기 시작하는 그 해는 엄마가 앞자리가 좀 바뀌셔야 될 것 같아. 그럼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앞자리 바뀌면 좀 재물이 쌓인다 하고 62세쯤 되시면 그때부터 더 많이 그게 부각이 되실 거예요. 그거를 내가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피부 관리샵을 또 오픈을 하고 뭘 또 장사를 딴 거를 오픈을 하고 그건 엄마 자유야. 근데 제가 엄마가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거기에 엄마가 항상 늘 안주해 있어야 돈이 더 많이 돈다. 여기저기 너무 시험 많이 뿌려놔 봤자 관리 못하면 수학이 안 돼요. 그러면 나도 지금 그래서 피부관리실을 오픈을 해야 되나 아니면 엄마가 직원만 쓰실 거야? 아니면 엄마가 거기 같이 일하실 거야? 나도 해야 될 것 같아. 나는 지금 네일샵 같은 경우는 직원을 둔 이유는 내가 발톱문전만 전문으로 하니까 근데 나는 엄마 3개까지는 솔직히 무리라고 보여지고요. 발톱 뭐 네일아트 그리고 피부관리샵이면 이 두 가지 비슷한 업종이니까 이렇게 두 개로 끌고 가지 이 카페는 그냥 진짜 아싸리 나 그냥 한 달 유지 비용만 돌고 한 100, 200만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내려놓고 가시고 이쪽에 좀 치중을 두세요. 아 그건 내려놨어요. 그렇게 가셔야 돼. 커피숍은 처음 오픈할 때도 마이너스만 안 낸다고 생각하고 맞아. 가져간 거. 왜냐면 거기는 자리가 좋아서 월세도 안 비싸고 자리가 좋아서 그리고 나중에 좀 얹어서 넘겨 그러려고 잡은 자리예요. 내가 부동산을 한 15년 했기 때문에 자리를 볼 줄 아니까 그 자리는 너무 운 좋게 들어온 자리라서 그 자리는 내가 나중을 생각해서 내가 여기서 수익률을 얻으려고 잡은 자리가 아니야. 인동벌이 그냥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카페는 엄마랑 그냥 무인 카페예요. 무인 커피숍이라서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우리 아저씨랑 가서 뭐 한 30분 정리하는 정도? 그거는. 그러니까 요건 아예 들어가지도 아니고 배제하고 엄마가 지금 이쪽으로 하려고 하는 거에 좀 집중하시면 그래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네일샵이랑 커피숍이랑 네일샵이랑 피부관리실은 길 하나 두고 마주보고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동선도 짧고 그다음에 이제 일의 그 성향이 같이 비슷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피부관리실을 오픈하려고 했던 거지. 그래도 뭐 어쨌든 엄마가 기본적으로 나의 문제점을 이미 알고 오셨기 때문에 엄마가 그게 맞나? 라고 생각이 드셨을 거 아니야. 들었는데 또 맞아요. 얘기를 해주시니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더 궁금하신 거 없으시죠? 궁금한 거요? 없어요. 네, 다 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